있습니다. 그리스도교 현황제가 보고 드린 다음에 공부하죠. 이번 주에 저희들이 61명 구령했습니다. 61명.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지금까지 1293명 구령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이거 구령한 현황을 부르는 게 뭐 비성경적이라나 뭐 남의 교회에서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할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신앙의 하나의 어떤 우리 사역의 지표로 삼아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레크마 목사님도 술을 세세요. 보세요. 주석서를 그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어떻게 세는지. 내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몇 명을 구령했다고 얘기해요. 그걸 세지 않으면 바보죠. 군인이 전투를 하는데 전사상자가 생기잖아요. 아군이 몇 명이 죽은지 전사상자를 세야 되고 적군도 몇 명이 죽었는지 전사상자를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의 성패가 드러나고 다음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허락하신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에요. 눈에 보이는 조직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니? 네,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오래 장수해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얄 믿기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약속 있는 계명이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런데 교회를 이 땅에서 조직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교회가 수행해 날라 그러면 몸의 비유에서 몸이죠. 예. 교회가 몸이에요. 그 몸이 지체로서 역할을 다 수행할 때에 온전한 몸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주고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덜 귀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몸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발가락 한번 아프면 못 걸어요. 발톱에 티만 하나 들어도 못 걸어요. 행군하다가 발에 물집이 잡혀요. 그렇게 등치 큰 애도 계속 절뚝거려요. 막 인상 쓰고 계속 부러져 봐요. 작은 그 티 하나가. 그래서 저는 행군하기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여러 그런 요법이 있는데 흰색 반창고를 저는 발라요. 발바닥에. 온 발바닥을 하얗게. 그럼 아무리 걸어도 물집이 안 생겨요. 100km, 200km 걸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 뗄 때는 힘들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체가 몸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다양한 지체들에게 그 자기가 맡은 지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을 고전 12장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보이는 조직체인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이거든요. 분명한 그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2장 23, 25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 우리가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덜 기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체들을 분열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마귀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 성도들을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경하냐 하면 그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입니다. 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해놨어요. 여기에 성경에 나온 은사가 신약성경에 20가지 은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데 초보적인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저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해서 좀 더 많이 발달시킨 은사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여기 12장부터 8에서 10절을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4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개의 은사가 있어요.
예, 일곱 개 중복대조 예언 여기도 예언이 있고 여기도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합하면 다 하면 20개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종류가 다르고. 그러면 은사가 다른데 예를 들면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비를 은사에 가지면 철금으로 용서해줘요. 용서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자비란 말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데 용서해줘 버려요. 그것도 절구음으로 용서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때 예언. 이거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최상의 은사가 예언이에요. 난 예언한다 그러는데 넌 자비밖에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넌 말씀을 모르지? 넌 예언 못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덜 그러니까 귀한 지체이거나 덜 귀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하나님이 이 지체를 더 종기로 간을 씌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체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다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20가지 은사 중에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최상의 은사. 이게 최상의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최상이 아닌 은사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방언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언을 강조해요. 그런데 방언은 어느 교회에서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상상하지 못할 음행이 일어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고작 한 게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 가지고 오전에 내가 그 제가 박간수 목사 조금 갔잖아요. 구원을 이루고 간다 그러는 교회에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마귀의 영을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를 한번 구령해 봤잖아요. 영적 기도도 건성으로 해요. 그래 오늘 영적 기도 해가지고 구원 조금 더 이루어야지. 하나님 그런 게 속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돼 버렸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래 용서됐겠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영적기도를.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방언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려주신 은사로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방언하면 말리면 안 돼요 그건 진짜로. 근데 성경은 방언을 통령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 가서 해야 돼요. 그 진짜 방언이라면. 그 통령 사람 없잖아요. 통령자 어디 있어요? 학원 가서 배운 사람은 통령할 수 있겠지. 그 비성경적인 방언이 지금도 거기서 행해지는 겁니다. 개구리의 영이에요. 그게 더러운 개구리의 영.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구원을 매일 이루어간다 그런 게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 동그라미 해놨죠.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연세는 예언의 연사인데 이 예언은 말씀을 공부해서 나온 산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볼 테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 여기 이렇게 꺼놨지 그죠? 다섯 개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한 은사들이에요. 지금도 이 다섯 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모르는 게 뭐냐면 나머지 이거예요. 이거 네 개. 합이 아홉 개잖아요. 이 네 개는 표적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의 의미가 이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날 보내셔서 내 말을 들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 민족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래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한 말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 가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고 그 민족을 끌어냈잖아요. 표적과 함께 그 민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선지자는 네가 표적부터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표적을 행함으로써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인데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병고침으로부터 기적, 방언, 통역은 통역이라는 말은 방언 이 두 가지도 배우지 않아도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표적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는데 언제까지 이게 유효했느냐 하면 우리 이거 하사표 맨날 배웠잖아요. 이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런 표적들이 행해졌어요.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병 고침 하잖아요. 천국 복음 전할 때 이거 다 했다고요. 병 고침 기적 이런 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도 새 방언을 말하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다 표적들이. 그러나 이 사도의 표적들은 사도의 죽음 관계 끝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여기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의 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있어요. 이게 사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의 표적들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행해지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사역 때도 행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사도야 임을 뭘로 입증할 거예요? 표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그래 바울도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자기 설교 듣다가 떨어진 청년을 살렸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뭐 이래가지고 고쳤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끝난 줄 모르고 지금도 표적이 바울도 죽을 때는 자기 이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표적들을. 은혜의 복음이 정착되니까 더 이상 그런 표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사도의 표적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표적이 이 땅에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손수건 하나에 얼마인지 돈 얼마 엄청나게 팔아먹을 거예요. 사람 줄 쫙 세워놓고 오늘 한 명씩 바울의 손수건 머리 해가지고 밀들어요. 밀어요. 사람이. 그래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오면 바울의 손수건 나는 안 밀릴 거야 아마. 안 밀려 목 썩진다고 이리 밀어버리더라는 거 팍 나가뜨리는 거. 또 손수건 들어오면 바울의 손수건 그 사람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자,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정강훈 목사군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을 찌어다 병고침의 은사예요. 이게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그래가지고 자기 아픈 곳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막 머리 쳤다가 가슴 쳤다가 뭐 어깨 쳤다가 막 치는 거 이렇게 그 치면 낫는 모양이죠. 모르겠는데 낫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짓 은사예요. 이렇게.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하는 부식은 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게 비 없는 구름이에요. 그게 히스 나무에 바람 불면 이렇게 날려다니는 사람들. 그래 이것은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예요. 지금은 시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대혼란이 이제 벌어지고 후 3년만이 되면 13만 4천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표를 받고 활동하잖아요.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다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그때는 표적을 행해요.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전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요. 이렇게. 전기불. 그게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들이 행하고 이런 표적들은 이 13호 사천 중에서 이제 행하고 그러니까 대혼란이에요. 그 대혼란 때는. 구원 받고 싶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렇게 쉬울 때 와서 구원 받으면 되는데 구원 안 받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가지고 행하긴 하지 않지만 의인의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역사힘이 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도 제 몸을 잘 알아요. 이게 무릎도 고쳤고 발목도 고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그런데 초림 때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손 얹으면 낫고 뭐 손수건 얹으면 낫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기 병고침의 은사할 때 손 안수하잖아요. 이게 병고침을 현대에서 굳이 따지려 그러면 그리스도인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이 손으로 고치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 은사를 받았어. 병고침 은사를 의사 형제들 우리 전주에도 있어요. 치과하거든요. 형제님이 그러니까 손이 그 이 여러분 하겠어요. 이게 치아를 이렇게 새겨 가지고 만들 붙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은사를. 근데 그런 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빨을 이렇게 뭐 하고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환란 때에는 이제 그러한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또 이렇게 주어진다는데 이걸 우선 유념 마시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 예.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인데 이게 은사로 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혜란 것은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또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뜸이라 그래요. 지혜가. 지혜는 그런 것인데 그럼 명철은 뭐냐면 어떤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는가 아닌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은 마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명철이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아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 이게 다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할 것인가. 지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시에 와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과 이걸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또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지혜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어떻게 하면 지혜와 명철, 지식이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고한 기술을 구하여 건강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조작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이것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뭐 이제 참모들이 못 먹고 못 자고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안을 받아서 이제 부대를 움직여야 돼요. 내일 그걸 막 토의하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창의적인 지식이나 지혜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하는 거죠. 다 피폐한 상황에서 몇 분만 고개 돌려서 하거나 아니면 눈 감고 하거나 아니면 내 텐트로 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 뭔가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샘물 같아요. 정말 말하면서도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35장 31절을 보시면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생겨요. 어떤 일에. 그 바보같이 당했어요. 왜 당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 주의 영이 충만해 있으면 이것이 마르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잠언 3장 13절에 보시면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복인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하면서 쭉 지혜가 어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잠언 4장 5절 한번 볼까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이 날짜에 맞게 한 장은 최소한 읽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읽는 걸 놓쳤어요. 오랜만에 성경을 보고 싶어. 일단 그 날짜에 잠언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을 구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지혜는 어떤 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 마귀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명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명철을 가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것을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뭐 겁이 나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이런 말이 아니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볼게요. 여기 잠언 8장 12절을 보시면 잠언 여기 펴셨죠? 8장 12절에 12, 13절 보시면 잠언 8장입니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니라. 여러분 창의적인 지식을 원하시면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요. 이 지혜가 사실은 예수님이 의인화된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예, 뛰어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왕관의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악을 증오하라는 거예요. 선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비성경적인 교리와 타협을 하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도덕적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건 자백해서 그건 버리면 됩니다. 다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마귀의 교리를 딱 붙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 제임스 교주의 여기 잠깐 넣었지만 제임스 교주의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듣고 그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이 썩었다 그러고 셋째 하늘 보소에 앉아계신데 눈 시퍼렇게 뜨고 그리고 영으로 무소부지하게 성령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금 색깔 나는 의자를 뒤에 만들어놨어요. 그 목사 뒤에다가 그럼 가만히 보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조잡스러운 보좌에 앉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가.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은 정말 예.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리는 여러분 절대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고소를 못해요. 내 죄를 자백해서 버렸어요. 마귀가 드디어 얘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가니까 이미 자백하고 깨끗해져 버렸어. 예. 그리고 훈계하고 책망을 들으면 명철해집니다. 또 정말 명철을 원하시면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도 명철해지지만 훈계와 책망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을 들을 자세로 이걸 읽는 겁니다. 말씀 앞에 부복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단어 이것도 영어 이거 단어를 틀렸는지 찾으려고 이거 있잖아요.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할 인간이 말씀을 훈계하고 책망한다니까 야, 단어가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이 빠졌지. 그 빠진 대신 날 집어넣어 내 교단을 나 합동이야 날 집어넣어 그 완벽해져 성경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야 볼까요? 잠언 15장 32절. 잠언 15장 32절.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훈계와 책망이 있어. 그 여러분들 누군가 어르신이 그리스도인 어르신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삶을 다 살아봤어요. 그거를. 아.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거. 제가 저는 늦은 나이에 육군 소위를 달았어요. 제 이제 같이 동기가 7살 어렸어요. 아, 지금 아마 저기 죽는 달고 어디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뭐 질문하고 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항상 다 알아 내가.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기가 부대에서 내가 안 겪어본 일이 없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해본 거라고. 그 뭐 사격도 해보고 탱크 포안에서 포 쏘다가 아주 혼도 나보고 뭐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형제님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그때 탱크 부대에서 10년을 하고 내가 소위를 달았고 이제 그 내 동기는 이제 3년 하고 이제 달려왔으니까 동기지만 형님 하면서 그래 항상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훈계와 책망을 들을 차세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철해집니다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구약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아까 이 지혜가 의인화해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적 의미에서 지혜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시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표적의 은사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련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거부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 사도행전 7장까지는 스테판이 죽기까지는 또 한 번 더 말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라고. 또 거부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또 유대인들을 거부했어요. 저리 꺼지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역 후반기엔 이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표적으로 시작한 유대인을 위한 그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전부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 유대인 외에 나머지 민족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것이 거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헬라인들 그 학자들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야, 너 정말 못 배웠구나. 어? 그 요절한 33살 유대인 남자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즉각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명철하게 되고 지식을 보면 그냥 잘 이해하게 돼요. 말씀을. 그죠?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죽어야 되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살아야지 왜 죽어야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 살아야지 왜 죽어야 되냐고. 그 신학을 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왜 죽었다고. 하나님의 죽음이 없이는 당신은 살 수가 없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죄인 아니냐고 당신이 하나.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선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 어리석은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 이 땅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어디 있느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건데 영원한 생명이란 것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어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 무덤에 본 그때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인정하냐고 그거를. 군대에 가면 금방 아는데 총 한번 쏴보라고 그거. 그러니까 군인들이 의외로 쉬워요. 마음을 열어놓아서 환경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야 너 100원짜리 총을 한 방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피부에 와닿잖아 그것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도 활력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런 딱 한번 위기를 당해보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인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영생을 탁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보장하는데 영원히 산다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희구될 우리잖아요. 우리 세대의 사람. 또 이게 육체의 영생 죽은 죄의 순교죄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순교자의 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영, 혼, 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잖아요. 그게. 영은 천사가 영이고. 그때 죽은 자의 영이라 그래요. 하여튼 예. 제가 사이비들에게 하도 마귀들이라고 말을 해서 좀 마귀들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사이비들이 부담을 가진다 그랬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고 합시다. 영 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영 분별의 능력.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부터 네가 영 분별해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는지를 즉각 알아요. 근데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잘해주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인 게 우선인데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사람 따라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 13장 10절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아마 발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약하게 말하는 거예요. 13장 1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그때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볼게요.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게 너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 마귀의 자식이면서 또 마귀의 자식 이거 말고 내가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고 그 학권 토대 위에 서서 하는 말이에요. 말하기를 오 모든 강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어려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아, 나
제가 이 정도로 말했나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말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성경적 마귀의 교리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 앞에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게 그 마귀의 교리입니다. 구원을 매일 이루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갈고리 십자가를 신 피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행실을 똑바로 하고. 그게 이루어간다는 말인데 당신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보다도 못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못해요. 마태 23장 33절.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시고 그의 이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영 분별이 금방 돼요. 예. 계속 앞에서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위선자. 너 위선자야, 위선자야. 왜냐하면 속으로는 뭘 숨긴다고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예,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그럴관치하는 자들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비성경적 교리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경고할 수 있습니다. 강단이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강단이. 인본주의 말로 이렇게 뭐 사랑해요, 성겨요. 물론 하죠. 오늘도 성기라고 하지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고 이걸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안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줄 수 있고 여기 요만큼. 이 노란색에서 분량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 예언 이거죠 이거. 영 분별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말씀을 공부해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각이 열려서 알아요. 어떤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당할 수 있느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셋째 하늘을 지금 보였어요. 자매님에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셋째 하늘을. 아 이거 그 보고 왔는데 예수님 거기 계신데 감당할 분량이 될 정도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칠지 몰라요. 사람이. 바울은 안 미치고 자살도 안 했잖아요. 끝까지 자기 사역을 이어나갔거든요. 그런 분량이 되는 사람에게 열어줘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러니까 질과 수준,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그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요. 바울을 부를 때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환한 빛으로.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그래요. 아니 나도 바울처럼 눈앞에 예수님 나타나면 믿겠다고. 분량이 다른데 나타나면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눈이 멀었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그럼 그 사람 눈 보면 누가 또 눈을 뜨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바울을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 사역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받고 동시에 사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예,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셋째 하늘에 다녀온 다음에 여기서 사역을 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흉내낸다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영분별이 우리 아까 그런 식의 영분별을 했잖아요. 예언의 영도 그렇고 어떤 목사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 하는 목사를 내가 들었어요. 좀 있으니까 지옥에도 갔다 왔대요. 그 참 지옥도 갔다 오고 셋째 하늘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대요. 그래 누구는 뭐 지옥밖에 못 갔다 왔지 조영기 목사는 지옥만 갔다 왔다 그랬다는데 모르겠으나 하늘도 갔다 왔다 그랬는가. 그 사람들이 거대한 물청에 대해서 나한테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믿어줄게 그걸. 그런 얘기 없어요.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냄새가 유황 냄새가 나더라고. 그 유황 냄새 나지 이게 써 있는데 새로울 게 없어. 새로울 게. 조영기 목사는 지옥에 빠졌는데 예수 피 그러니까 1m인가 몇 m인가 쑥 올라왔다고 예수 피 하고 똥 나왔대요. 지옥의 문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조영기 하나 때문에 가지고 문 열쇠 주고 야 빨리 올라와 피 말이 돼요 그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새 예루살렘 도성 하늘에 가서 있더냐 물어볼 거예요. 치수가 어떻게 돼? 문이 몇 개야? 물어볼 거예요.
천사들의 날개가 있어 없어 여기서 다 넘어져요. 천사 봤다 그러면 남자야 여자야. 그리고 거기 대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구약의 성도들 있어서 없어서 신약의 성도들은. 근데 이 말하면 다음에 또 이거 주스 가지고 또 말할 것 같은데 이거. 예? 생명수의 강 얘기하고 강 색깔 얘기하고 이러면 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말씀을 공부한 것과 관련 있고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러면 항상 안전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다가 고뇌하고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감사하면 됩니다 이게. 이만큼 받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물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당할 분량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기병이에요. 미래에는. 계시록 19장에는 기병이 되어 이 땅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투를 수행하시는데 기병대의 핵심은 적의 중심을 쳐야 되는 거예요. 곁다리는 보병이 치는 거죠. 기병대가 기가 및 기계와 부대입니다. 굉장히. 심장을 쳐야 돼요. 그게 적의 대대든 연대든 사단이든 그게 적의 지휘부이든 아니면 주력 부대이든 예, 내 전투력 우리 부대를 온전히 거기 딱 심장 앞에 갖다 놓고 싸워서 이기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을 가졌던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처음 부르신 걸 하심을 들었을 때 산으로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그 사진작가 목사 만나기 전에 진짜 내 마음속에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좀 불만스러운 게 있었어요 주님 앞에. 누군지 이름을 대봐. 아 지금도 기억나. 이름을 대봐. 근데 누구 이름 다 됐어요. 아 그런 뭐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왜 나 같은 사람을. 싸우는 방법을 모르지 않느냐 그랬어요. 너는 싸우는 방법이나 알지 않냐. 배운 게 그제는 싸우는 방법. 그때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지 난 싸우는 방법은 알지. 그래서 전도지로 저게 중심을 치는 겁니다. 유튜브로 저게 중심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도지 저기 자매님 오셨고 유튜브 자매님 두 분께 앉아 계시는 저 뒤에 은사를 가진 성도를 그리고 주셔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영적인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칼을 빼고 계세요. 이제 결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귀의 중심을 뒤흔들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 일을 감당할 군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지들이 나와서 다양한 외국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이것이. 누가 그런 지혜를 주셨겠어요. 레코왕 우사님의 전도지를 가장 많이 뿌린 거예요 사실은 그 그림을. 그 다음에 여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이 시행되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대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미쳤는가 봐요. 그래 가끔 생각해 보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감당할 만한 분량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말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이렇게 쭉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본이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아들로 너를 낳았다 뭐 디모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바울의 그 현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때 어땠어요? 처자식이 없었어요. 바울은 추위와 배고픔, 예.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부동산 없었어요. 교회 건물도 하나 없었고 자기께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없는데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생겨요. 믿음의 분량은 이 분량이 너무나 작아서 좀 그래요. 크고 싶으세요?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정도를 아는 정도가 믿음의 크기예요. 많이 알잖아요.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다. 믿음이 풍성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영원 시대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것이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뭘 베풀어 주실지를. 근데 그걸 알잖아요. 믿음이 풍부해지고 동시에 이제 예언도 풍부해져요. 근데 몰라요.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풍부한 예언이 나오지가 않아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예언이.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쇼츠 영상을 듣고 또 보세요. 저도 봐요. 이게. 1분이면 되잖아요. 1분. 말씀은 이거 30분, 40분 봐야 되고 한 1시간도 들어야 되고
1분 만에 핵심이 탁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면 좋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역을 하는 동안 자기 아내가 질병에 시달렸어요. 자기는 바울처럼. 가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11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믿음대로 일했던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하라고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시면 믿음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전도지로 가서 마귀의 세계를 뒤흔들 수 있어요. 그 세계, 그 주변에. 내 마을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북한 거의 기도의 정점에 와 있어요. 이제 태영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자기 그 써놨어요. 거기다가 포스터에다가. 그리고 그 반대했던 그 사람 지금 뭐 요즘 계속 그 법원에 다니던데 이제 그 사람 가고 내년 총선 때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당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률만 개정되면 다시 북한을 저는 뒤덮고 싶어요. 은혜의 복음 전도지로. 르코한 목사님의 그림 전도지. 이 그림과 저희 우리 이 교회가 만든 이 글로만 이것을 다시 합법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믿음의 은사이고 예언 이렇게 했잖아요. 예언.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환상을 내가 뭐 봤다 그러고 꿈을 꿨다 그러고 특히 뭐 어디 길가다가 계시를 들었다 그러고 이건 마귀가 소리내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것은 기록된 계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면 이제 아 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면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언을 하는데 계시록 19장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예언의 영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 영접할 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예언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언할 때 어떤 걸 예언하냐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그게 전부 대부분이 예언이에요. 예언. 누가 예언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예,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결코 지옥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했으니까. 공부 안 하면 우물쭈물해요.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확신. 그래서 제가 전도지 항상 구령하기 전에 읽어보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할 때 선지자같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제 끝났죠. 여기 보면 사도도 끝났고 선자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 선지자 이런 거 여 목사 여 선지자 본부에서 나왔다잖아요. 이건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없어요. 이제 이건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예, 은사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선지자와 같이 풍성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뻐하는 사람은 좀 더 예언해 주세요. 불못이 어떻고 이렇게 야, 온도가 어떻고 혼이 분리로 될 것이고 이거 다 예언이에요. 그게 당신이 이렇게 꼬물꼬물 돼진다고 태양처럼 활활 타오를 거예요. 예. 오징어처럼 직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죠. 여기 당신이 가봤냐고. 아, 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라고. 안 가봤지만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가장 최상의 은사이고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이 최상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더 그게 구령은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은사가. 그러니까 딱 눈만 봐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수가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칼로 몇 군데 찌른 다음에 이걸 찌르겠구나. 어떻게 요리해야 되겠구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예언의 영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룹의 3, 4, 5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공부했을 때에만 풍성한 예, 믿음, 예언, 영분별의 은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령도 사용하지 않아 보세요. 몇 달을 좀 이제 해봐요. 뭘 말, 도대체 뭘 말부터 해야 되지 이거. 아, 막 부끄럽고 그래요. 막 말씀 칼을 꺼내지도 못해요. 칼도 숨겨요.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저도 그래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구령의 기술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걸 떠올리면서 은혜 받아요. 자기가 아 그때 그랬지. 근데 지금 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은사가 이제 쇠퇴한 거예요. 그건 다시 자백하고 또 하면 돼요. 그냥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것도 했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에 한번 볼까요? 4장 11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에요. 이제 은사가 여기 구령자가 없고 복음 전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절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열매가 안 드러나요. 너무나 못 가르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 저에게 과연 은사를 주셨는가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예요.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 가능하면 전화로 하거나 예, 만나서 하거나 예, 카톡으로 보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링크를 보내거나 예,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 8절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총 20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이게 은혜에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유심히 보시고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량에 따라. 여러분 세상 그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이 예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게 뭐가 관련되는지도 모르고 구령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구령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확신이 안 줘요. 성님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는데 구원도 안 받은 목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도 못하고 예, 셋째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도 확신 있게 하지 못해요. 지옥과 불못도 말하지 못하고 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하는 겁니다. 또 성기는 성김이면 성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하죠. 여기 말한 성김이 뭐냐면 여기 써놔서 시중되는 거예요.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성김이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뭐가 못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교회가 몸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언만 하고 있고 이거 안 하면 또 이상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 중에 드러나는 거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중에도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온유, 절제 또 뭐 있어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이런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가진 사람 당연히 성겨야 다른 사람은 시중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친, 권면하는 게 권면하는 거 뭐냐면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동기부여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만나서 예,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걸 이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워줘요. 영적으로.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권면하는 겁니다. 구제하여 예. 가난한 성도들에게 못 본 척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우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지도하는 자. 예. 지도하는 것. 자비 있죠. 예. 이러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개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표적으로서 예, 유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주었던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런 표적으로서 연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휘고되고 나면 대환란 때에 다시 이런 표적이 행해져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과 함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피도 흘리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마태복음 27장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7절 보시면 6절부터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래요.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여기 나오죠. 병 고침 연사. 그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문둥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가장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들이 문둥 병자는 못 고쳐요. 그 하나님만 고쳐요. 문둥 병자는.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를 예표로 하거든요. 문둥 병이. 죄도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듯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는 은사주자들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표적으로 행해졌고 또 행해질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적이 천국 복음과 함께 전파되었었고 대월란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지내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우리가 사무회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하고 오늘 끝날 텐데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 보시면 최상의 은사 방언은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여기 12장 여기 31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여기 13장에서 체리티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죠? 예. 최상의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사랑.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예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갈지를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아유 요즘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아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니세요? 아유 뭐. 그 다음에 몇 마디 더 나눠보면 예수님의 피로 자기 제가 용서된 것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가 있지만 앞에 계시면 죄 있죠. 예. 그 죄가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인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예언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